1983년 12월 3일 밤 10시 40분경 부산 다대포 해안에 무장 간첩선이 침투하게 됩니다. 무장 간첩선은 일본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 모선으로 11월 30일 북한 원산에서 출발해 독도 동쪽을 우회해 일본 대마도에 정박, 12월 3일 부산 다대포로 침투해 두 명의 무장 간첩이 공작선에서 내려 이동 중에 우리 초병들에게 발견되어 두 명은 생포당하게 되고 도망가던 공작선을 우리 해군 고속정이 들이받아 격침시키게 되면서 공작선에 타고 있던 간첩 3명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북한 중앙당 조사부 소속 안내조장 전충남과 조원 이상규가 생포되고 생포된 전충남과 이상규는 1983년 12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남침의 목적과 계획을 설명, 다대포 침투를 위해 25회의 침투훈련을 받았으며 전충남은 10년 동안, 이상규는 6년 동안 가족과 지인 단 한 번의 면회도 없이 공작 훈련을 격리되어 계속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국가기관시설 폭파 계획과 북한 지역 내에 1,600여 명이 남한 주요 시설을 폭파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다고 폭로, 출동 전 김정일의 친필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명하고 전향했는데 당시 이전에 귀순한 귀순 간첩 김신조 씨가 이들을 찾아가 설득해 쉽게 전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대포 무장간첩선이 일어나기 불과 두 달 전 1983년 10월 9일 당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북한의 만행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얀마를 순방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과 참모들은 아웅산 묘소 참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이 행사장에 도착하기 직전 예행연습을 북한 공작원들이 착각해 폭탄을 터뜨려 당시 현장에 예행연습을 하고 있던 대한민국 장관 및 경호원, 사진기자 17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암살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북한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기도 전에 두 달도 안 되어서 북한은 무장간첩을 보내왔고 우리 군은 그러한 무장간첩을 생포해서 귀순, 전향시켜 오히려 대한민국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노력. 이후 전충남과 이상규는 군부대 및 기업 안보강연, 그리고 이상규 씨는 훗날 고려대학교에 진학해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민은행에 취업. 이상규 씨는 인터뷰에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국민은행 평양 지점장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인터뷰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뉴스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잊혀가던 중 바로 2000년 당시 대한민국의 북파 공작원들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2002년 MBC 뉴스데스크에 과거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와 다대포 무장간첩 생포작전에 간첩을 잡은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말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북파 공작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최종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벌초계획이라는 비밀 작전계획이 공개되면서 과거 사건에 대한 퍼즐이 맞춰져 갔습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 직후 1983년 10월 우리 군은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벌초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를 평양으로 파견, 주석궁을 폭파하고 김일성 주석을 제거하는 작전으로 이 계획은 철저한 비밀 계획으로 타자기를 쓰지 않고 오직 실무자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 전두환에게 직접 보고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준비하면서 당시 1군단장과 6군단장은 그냥 북으로 올라가자 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며 실제로 당시 1군단과 6군단은 장병들에게 실탄을 지급해주면서 전투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이 작전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이 나게 되는 것을 우려, 이런 것보다는 당시 냉전시대에 북한의 잔인함을 전세계에 알리고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선택, 이 벌초 계획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리 잡아놓은 간첩이 전향하게 되면서 12월 3일 부산 다대포에서 만나기로 한 무장간첩에 대한 작전 계획을 우리 군에 이야기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전두환 대통령은 두 명의 무장간첩을 다치지 않게 반드시 생포하고 북한의 간첩선을 침몰시켜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군의 사기를 올리는 작전을 지시, 국군정보사령부에 북한 간첩 생포작전을 지시하게 됩니다. 기존에 벌초 계획을 준비하면서 훈련받고 있던 우리 북파 공작원들이 이 작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권총 한 자루 없이 오직 몽둥이 하나만 들고 생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들은 몽둥이만 들고
무장간첩을 생포. 저항하는 무장간첩을 맨손으로 때려잡고 혹시나 혀를 깨물고 자결할 수도 있기에 입에 재갈을 물려 결국 생포하게 됩니다. 북한 무장간첩은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지만 우리 북파공작원들은 오직 몽둥이 하나로 맨손으로 때려잡은 엄청난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53사단 병력과 특전사 병력이 생포하는 지역 주변에 경계를 서고 있었는데 만약에 작전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 작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인원을 사살, 북파공작원들이 실패하는 순간 역사에 북한 무장간첩으로 몰려 진짜 간첩들과 함께 사살될 뻔했습니다. 당시에 다대포 대간첩작전 유공장병 환영식에 일반 병사로 위장해 포상을 받은 공작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북파공작원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간첩을 간첩으로 잡은 다대포 무장간첩 생포작전. 조국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어떠한 임무도 주저하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북파 공작원들이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쾌거와 전 세계의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혹은 험난한 곳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